같이 추석을 보내셨네. 김선영님, 이래서 넷플릭스를 손전할 수가 없나 봐요. 유유. 이게 넷플릭스에 네. 빠져드는 늪입니다. 이게 재미없어.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대박 상품들이 나오거든요. 자, 호화 캐스팅 얘기도 하셨는데 주인공은 이정재 씨고 또 한 분은 저희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포를 네,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네, 문자는 다 소개 안 드릴게요. 아, 안 보셨죠, 장 기자? 안 봤어요. 이정재 씨 나오는 건 얘기해도 되고 뭐 네. 공식적으로 주연이니까. 어마어마한 분이 마지막에 오. 또 등장하십니다. 2151님. 장석환님, 두 분은 같은 내용 문자 내시네. 오징어 게임 보는 순간 일본 만화 도방북시러 카이지와가 생각납니다. 네. 유사한 부분이 많던데요. 아 카이지, 저도 이 만화 좀 봤는데 이거 마작하는 만화잖아요. 아닌가? 아닌가? 도방북시러 카이지. 오. 어쨌든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네. 저 제 큰 딸이 대학교 2학년인데 저랑 1편 같이 봤거든요. 네.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일본 드라마 뭐뭐뭐뭐. 랑 비슷하네라고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, 그 일본 영화 아.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게 있는데 아, 그 얘기예요. 네. 저희 딸이 신이 말하는 대로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해요. 그 아. 다루마상과 코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지면은 바로 이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뭐 죽이는 그런 완전히 비슷한 성질이고 네. 누군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인형이 나와서 죽인다는 자체에서 조금 거기에서 유사성을 느낀 분들이 사실 많은데 국내에는 뭐 많이 알려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 본 분들은 이제 이거 유사하지 않냐 표절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카이지 얘기도 많이 하시는 잔인한가요? 것 같아요. 오징어 게임이요? 네. 잔인하죠. 디테일이 살아있어요. 어, 네. 그럼 안 되겠네요. 일단 456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과반수가 죽으니까. 네. 그러니까 455명은 죽는 거예요. 어, 저 못 봅니다. 사람 죽는 네. 영화 잘 안 봐요. 근데 그렇게 아, 그래서 이건 또 사람마다 좀 취향 성격이 달라서 아주 못 볼 정도로 잔인하진 않아요. 그래요? 네. 저도 제 생각보다는 되게 네. 덜 잔인했습니다. 배틀로얄 이런 것보다는 좀 덜 잔인하잖아요. 그쵸. 비슷한 네. 장르죠.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킬빌 보셨어요? 어 킬빌 봤죠. 킬빌보다는 덜 잔인해요. 아 그래요? 어, 킬빌은 뭐 몸이 반으로 갈라지고 그랬잖아. 이건 그런 건 없으니까. 네. 단순해요 죽이는 게. 아. 그래서 좀 저는 다양하게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오징어 게임의 이런 성과를 우리가 네.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네. DP도 제가 기사 봤을 때는 영국 BBC인가 어디서 올해 한국 드라마 중 최고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그 정도 네. 평가 잘 받은 드라마들이 네.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. 오징어 게임의 성과는 어때요?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는 그 좀비가 나오는 그 사극물인 킹덤 네. 그리고 스위트홈 같은 게 세계적으로 흥행했었는데 미국에서는 1위를 못 차지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호흡이 긴 드라마로 세계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니까 아마 투자도 늘어날 거고 그 국내에서 이제 장르도 다양하게 늘어나겠다 이런 기대들을 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알리오 시간은